동생의 때를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방송하는데 너무 긴장돼요. 좀 긴장 좀 푸세요. 네. 아, 소리 한번 질러요. 좋습니다. 네. 자, 층간소음 아니죠. 벽간소음 로맨스 코미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신개념 철벽 로맨스를 선보인 영화죠. 빈틈없는 사이에 이지훈, 한승연, 고균태 씨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한승현 씨만 처음이기 때문에 선배님이 아니죠. 노련하게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컬투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또 왔어요. 안녕. 자, 이지훈 씨하고 고규필 씨는 처음입니다. 예. 예, 예.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그래. 나부터 한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규필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여기 팬이거든요. 컬투쇼. 예. 여기 아까부터 설레어하셨어요. 예. 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웃으시면서 오 신기해. 신기하고. 매일 듣는 방송이에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와 이러고 있어. 서로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로 신기해하는 그러니까. 상황. 네. 이지훈 씨.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틈없는 사이에서 이승진 역할을 맡은 이지훈이고요. 오늘 컬투쇼 오게 돼서 저도 너무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신기하고 잘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 역시 두 분은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아, 아, 뭐, 여유가 있네요. 아, 그럼요. 저 스페셜 DJ 됐어. 그럼요. DJ도 하고. 달러. 네. 아, 많이 알려주세요 옆에서. 아, 예. 지도 편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 씨는 아까 화장실 앞에서 저를 마주쳐갖고, 예, 예. 어, 오,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왜 놀라셨어요? 바지 올리려고 하는데. 바지 올리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래. 아, 놀랄 수 있네요. 웬 잘생긴 사람이 네. 나타나서 말이에요. 아, 그렇죠. 자, 황지영 씨. 어, 네. 고규필님 혹시 에즈원 팬이세요? 힌트에 빨간 글씨 눈에 확 들어와요. 에즈원 데이 바이 데이 노래 신청해요. 갑자기. 와, 갑자기 기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적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올 초에 저 일본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사신 거예요? 네, 놀러 가서 예, 산 티인데 이게 왜 적혀있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적혀있지? 귀여워. 아, 이렇게 또 노래 신청도 하셨고요. 네. 685 하나님. 어? 빈틈없는 사이 배우 김윤성입니다. 어, 윤성이 형. 네. 오! 태균형님, 내 친구 민경장군, 우리 배우들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아, 친구예요? 네, 윤성이 형 저는 동갑. 아, 진짜요? 와, 네. 형님. 어, 안 그래도 이번에 영화 했길래 아, 이거 꼭 봐야겠다 했는데. 아, 아 친구한 영화니까. 의리네, 의리 있어요, 네. 윤성이가.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계속 문자 보내세요, 윤성. 네, 시간으로 계속. 계속 보내줘, 윤성아. 윤성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어 이제 저희 이제 친구인데 아 같이 오 윤성이가 친구예요? 네 예예 예. 아 네 아, 영화에서 친구네 그러면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어 영화 이름도 이제 본명으로 김윤성으로 아 진짜 네. 오늘 변호사 역할로 네. 변호사요? 아. 엘리트와 고주망태를 오며 아. 가는 네 아, 그런 고주망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엘리트는 모르겠습니다. 자 영화 홍보하시죠. 네. 빈틈없는 사이 아, 어떤 내용인가요? 대놓고 하세요. 네 예 저희가 벽간 소음을 가지고 로맨스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네,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이제 벽을 사이에 두고 이 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썸을 타게 되는 그런 말캉말캉한 로맨스 영화예요. 지훈 씨랑 저랑 이제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됩니다. 아, 궁금하다. 아, 옆집이긴 옆집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들려 다? 아주 잘 들리는. 어머. 네. 혼자만 하는 것도 들리는 정도예요? 아, 저 여기 설명에는 이제 화장실 소리까지 다 들리는. 아, 네. 집은 다른 집인데 네. 구조가 설계가 잘못돼서 다른 집이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저도 이래서. 자취할 때 벽간 소음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런 썸은 없었거든요. 벽간 소음만 있고. 예, 예. 벽간 소음만 계속. 솜.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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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있는데 네. 썸은 없었어요. 아, 네. 소음만 있었어요. 네. 규필 씨는 그러면 어떤 역할인 거예요? 아 저는 여기 승진이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같이 네. 어렸을 때에 저희 밴드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 나와서 음악을 포기하고 전 과일집을 하면서 친구의 든든한 이제 서포터가 돼주기도 하고 네, 위로도 해주고 주로. 이제 제가 나오는 부분은 예, 재밌습니다. 필치 나오면 다 재밌어 어느 역시, 부분이든. 예, 맞아. 터집니다. 너무 잘 살리시니까 개그맨보다 잘 살리시잖아요. 감초 감초. 네, 그래서 맞아요. 꼭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개봉일이 살려주세요. 개봉일이 언제죠? 네 저희 7월 5일 날 개봉합니다. 아, 영화관 개봉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려요. 진짜 요즘 영화관이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초롱이가 많이 살려놨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좋아하셔요. 또 다른 저놈이가 또 나오는 영화니까. 그렇죠. 관심 가져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예. 아, 예. 예, 예. 영화관이 시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죠. 데이트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영화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장마에 딱이죠. 그렇죠. 벽간 소음 재밌는 소재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실제로는 프랑스 원작이 뭐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오. 네,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저희가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좀 한국에 더 맞게 각색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옛날 밴드였으면 스쿨 밴드 같은 거 하셨으면 그 연주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옵니까? 영화에? 장면은 안 나오고 사진이 나와요. 사진만. 증거, 네, 과거 사진으로. 그럼 되게... 악기 다루는 거 있으세요? 아, 이 사진이요? 아, 예. 거의 음악밖에 몰랐죠, 저 사진 보면은. 아, 예. 왜 망했는지 약간 감이 오늘. 난 여러분 네. 빈말 필요 없이 그냥 저희 규필이 형 보시면. 네. 드럼입니다, 드럼. 네. 일단. 무슨 음악을 하신 거죠, 저렇게 해서?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네. 규필 씨 모습이 저 모습이 진짜 퇴폐적이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촬영 때 진짜 그 말을 형한테 했어요. 형 진짜 퇴폐적이어서. 저 눈에서 못 태어나고 있더라고요. 눈빛이 진짜. 아니 하나 촬영할 때 정말 저 노란 가발 너무 쓰기 싫었는데 다들 저보고 쓰라고 해갖고 고르다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 앞에 현관에다가 저게 너무 저한테는 추억이었어요. 걸어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교회 권사님들 모시고 온다고 오셨다가 이제 전날에 엄마가 확인차 오신 거예요. 집 청소해 놓으시려고. 근데 아들 이거는 뗄게. 도저히 권사님들 오시기에는 감당하기 좀 어려우셨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놀랄 수 있어요. 네. 사탄이야 지금. 오. 저 찍을 때 또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좀 부은 거예요. 예. 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지금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얼굴. 아니요, 지금이 낫지 않아요? 지금 아침이잖아요. 예, 지금 아침이에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규필이 형도 규필이 형만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윤성이 형도 엄청 머리가 잘 보이네요. 위에 계신 네. 윤성 씨. 위에 계신 분, 네. 아, 근데 노래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러면? 지훈 씨가? 아, 저는 나옵니다. 나와요? 네. 오. 우리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냥. 아, 또 이렇게 자꾸 승현 씨를 쳐다보면서 도와달라는 눈치 봐요. 승현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노래 얘기를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냥 네. 혼자 코인 노래방 가고 네 좋아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네. 평소 뭐 애창곡은 뭐가 있으세요? 이제 이 영화 할 때 이제 네. 뭐 락 발라드 이런 걸 밴드라고 해서 해야 될 줄 알고 네. 임재범 선배님 비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만 갑시다. 좀만 갑시다. 한 소절. 예. 네. 한 소절. 여기가 약간 좀 코인 노래방이다 생각하시고 아무도 네. 없다는 생각으로 와. 제가 에코도 넣어드릴게요. 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와, 아, 난 노래 시키니까 되게 재밌네요. 되게 재밌다. 자, 분위기가 됐어. 네, 일어나서 부르시네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었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죄송합니다. 영화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 부릅니다. 진짜. 너무 잘 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영화에서 저는 노래를 안 부르는데요. 네. 지훈 씨가 한 곡이 신곡이 통으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무대를 합니다. 네. 들었을 때 어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느낌이 있어요. 왜요? 전 좋았어요. 네. 영화에 나오는 거죠, 원곡이? 그렇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네요. 기대됩니다. 네, 방청객분은 노래 부르실 때 입을 벌리고서도 들으시더라고. 제일 뒤에 계신 분. 예. 본인은 몰랐지, 입 벌리고 있는지. 예. 네, 이렇게 듣더라고요. 이러고 들으시더라고요. 네, 소프트한 예. 비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용민 씨는 지훈 씨는 왜 하늘은 불러야죠? 왜 이 노래 불러요? 왜 하늘은 널 데려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것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명의 이제 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 본명이세요 이지훈이? 네 본명입니다. 하도 이제 주변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했는데 네. 데뷔하고 두 번째 드라마 때 진짜로 그 주말 드라마 찍는데 지훈이 형이랑 그치? 같이 작품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안 바꿔도 되겠다. 그냥 형이랑 너무 사이가 또 좋아져서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지금 안 바꿨습니다 저는 네. 문자가 왔는데 지금 굉장히 웃지 못하고 지금 초롱이님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지훈씨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멍해지셨어. 계속 뭔가 딴 거 생각하고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9868님께서 초롱씨도 한 곡 해주세요 아 진짜 9868님 저 실수하신 거예요 아 제가 노래 부르면 나 집에 가요 아 괜찮습니다 진짜 하시는 yeah, 거죠? 오늘 밤 바라보 yeah. 저 달이 너무 저량해 yes. 아 죄송합니다 yeah. 지금 의자도 지금 반대로 앉을 뻔했어 지금 괜찮으세요? 마이크도 잊으시고 애주원 팬이어서 잘할 줄 알았죠 애지원 노래 부를 줄 알았죠. 와. 아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이렇게 순박함이 보이는 배우님이십니다. 예. 아, 울면 안 돼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진짜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귀여웠어요. 안승현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 예, 저는 피규어 디자이너인데요. 피규어 디자이너. 예, 모종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집 밖에 좀처럼 나가지 않는 아, 네, 집 안에서 네, 24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 디자이너인데 얼마나 소리에 민감할 거야. 아, 그쵸. 네, 되게 민감해서 각가지 그 공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벽간 소음에 대항하는 아 일부러 복수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네. 그 집에만 있을 때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죠. 햇빛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네. 햇빛을 못 봐도 예민해지거든요. 맞아, 예민해요. 예민해. 네. 저는 많이 예민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사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에? 예. 어, 큰일 날 뻔했어. 조용 조용. 네네네. 역시 잘한다 잘한다. 네, 네, 네. 정말 영화에서 네. 광고처럼 나와요. 너무 예쁘고. 지금도 너무 예쁘시다. 승현 씨는 나이를 안 먹어요. 그런 그대로야 그대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실제로 승현 씨도 손재주가 좋아요? 저 뭔가 이제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좀 공작 이런 건 좀 잘한 편. 네 만들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번에 피규어 디자인 하면서 실제로 작업실 가서 좀 작업하는 걸 좀 배워왔거든요 되게 신나게 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취미로 하고 싶을 만큼 아 힘들었구나 제가 이미 아니야. 취미 힘들었어. 부자라서 네 아, 거기까지 하기에는 뭐가 필요한 게 많아요 네.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원래 이게 그 영화의 그 역할이 직업이 있으면 가서 공부를 좀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고깃필 씨가 과일 장사 역할이면 과일 장사 좀 연습을 하죠 맞겠네 아 과일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많이 먹어왔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캐릭터 연구하면서 네. 하라이 과일 저 과일 다 먹어봤어요 과일 저 과일 과일 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뭐예요? 바나나요. 오. 죄송합니다. 바나나 좋죠 몸에. 그러면 네. 저기 주인공 이지훈 씨는 어떤 직업인 거예요 지금? 아 저는 뮤지션 지망생. 지망생 계속 그냥 지망생. 계속 지망생 그냥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그럼 벽과 벽 사이에서 노래 연습을 하겠네. 그렇죠. 아. 네. 아 힘들었겠네요. 작곡하고 막. 힘들었어요. 실제로 지훈 씨가 한승현 씨하고 같은 소속사 연습생을 진짜요?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몰랐는데. 승현 씨는 모르고 이제 네. 저만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 이제 승현 씨 회사로 제가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갔죠. 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 사실 그 회사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응. 그리고 갔는데 이제 거기에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갔죠. 아, 배우 쪽이 아니라 가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다. 아니요, 저는 이제 배우를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현타가 왔죠.
저는 이제 연기 이런 트레이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그 거울 지하 거울에서 자꾸 막 춤을 춰 이거 막 웨이브 시키고 막 그래. 네. 그래서 진짜 계속 울어 눈물이 났어요 어렸으니까. 난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네,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계속 막 이거를 이거 못 한다고 혼나고 있고. 와. 그러다가 이제 승현 씨 이제 팀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딱 다 준비해 놓고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죠. 자, 저희는 이 세 분과 함께 네.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1부 끝났어요. 궁금한 점, 목격담,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달주 걸투쇼.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영화 빈틈없는 사이에 이지훈, 한승연, 고규필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2부의 문이 열렸는데 네. 최현우님께서 흰티 입으신 분 범죄의 도시 3에서도 나오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문신도 하고 나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씬 스틸리어죠. 그 맞아요. 초롱이 그분입니다 바로. 예. 와. 그...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딱 카리스마 있죠. 영화에서 네. 그 카리스마는 더 멋집니다. 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네. 아동석 씨가 안 보일 정도예요. 야, 끝났지 뭐.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초롱이밖에 안 보인다면서요. 초롱이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범죄도시 3 얘기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지만 벌써 몇 만이라고? 966만을 돌파했네요. 아, 천만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 예, 천만. 예. 천만 배우! 아니에요. 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34만 남았어요. 네, 네. 아, 금방이지 뭐. 네. 네. 한 말씀 하세요. 아, 여기 와주신 분들 한 번씩만 더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와. 아니,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거 초롱이 캐릭터는? 아, 제가 이제 범죄도시 2를 좀 늦게 봤어요. 거의 천만 다 돼서 봤는데 극장 가서 딱 예, 봤는데 극장 가서 봤는데 제가 그 극장이 그렇게 집에서 별로 안 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해갖고 집에 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야, 영화를 보고 예, 영화를 보고 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그때 근데 마동석 선배님한테 오! 네. 그래갖고 이제 볼일 보는 것도 멈추고 아 그게 조절이 됩니까? 네 조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3에 나와달라? 네, 네. 처음에는 요즘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화장실 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화장실이라고 제가 그냥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 가능하다고? 예, 다 가능하다고 와. 그러면서 이제 범죄의 도시 이제 3 그 대본 주시면서 이제 초롱이라는 역할을 추천해 주셨고 감독님 미팅하고 허락도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아, 아니 2를 보자마자 바로 3에 캐스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오, 기운이 너무 좋으시네. 찍으실 때는 어땠어요? 3 찍으실 땐? 3 찍을 때는 뭐 그냥 덥기만 했어요. 저 사실 제가 되게 여름에 찍어갖고 전날은 진짜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저 문신이 사실 스티커라 저기 막 안에 땀도 차고 그 또 모기 같은 거 물리면은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어. 아, 그러네, 그러네. 긁으면 벗겨지니까.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네요. 예, 깜짝 놀랐죠. 이렇게 또 최근에 이렇게 반응들이 좋아갖고 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인기를 실감하세요? 인기요? 네. 인기.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되게 솔직하신 분 같은데. 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관심에 아 몸도 아팠어요. 이렇게 적응도 안 되고. 오, 진짜요? 예, 깜짝깜짝 놀래갖고. 아,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렇게 제 얘기가 많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영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홍보도 이렇게 나오고 에, 나올 수도 있게 돼서 아~ 좋죠. 아니 같이 홍보 다니시면 요즘에 어때요? 네? 유필 씨 인기가 다니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네.
형 덕을 많이 보고 있죠. 아, 정말로 형이 참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또 포근하고 주변에 가면 사실 이 범죄 도시 초롱이 하기 전부터도 가면 사람들 항상 다 이렇게 요즘에 참 규필 형이랑 다니면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뭔가 되게 선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 영화 언제 찍은 영화죠? 작년 여름에 찍었어요. 작년 여름에.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도시랑 같이 찍고 있었어요. 맞아. 예. 이제 곧 쌍천만 공연해서 저희도 가고 싶어요. 좋은 기운 때 파이팅! 재밌게 찍어서 뭐 이제 뭐 나왔다 하면 천만 찍으니까 뭐 서로가 뭐 데려가고 싶어서 뭐 아닙니다. 네? 난리 나겠는데요. 네. 작품 지금 막 섭외가 많이 밀려 있으시죠, 규필 씨?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기다릴게요, 그죠, 규필 씨, 그죠? 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씩 네. 뭐 번갈아가면서 좀 읽어주실래요? 승현 씨부터는 할까요? 네, 김미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제천입니다. 얼마 전 차량에서 촬영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생기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이지훈 씨였어요. 촬영 후 차에서 내리시는데 너무 헌칠해서 눈호강 제대로 했어요. 그날 어떤 촬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억나요. 이게 저 지금 로얄로더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제천에서 이제 클레이 사격 촬영하고 이제 도시 제천대 도시로 와가지고 차량 신 사격하면 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봤어요. 아 정말요? 봤어요. 국가대표 아닙니까? 맞아요. 노래 부르셨어야 되는데. 배웠어야 됐는데. 그날 아마 그 제천 시내에서 네. 차에 타가지고 차 신 다 찍고 딱 내리셨는데 이제 막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미주 씨가 기억이 나요. 아, 미주 씨 네. 기억하네요. 네. 기억 너무 행복하잖아. 선물도 줘야지. 그럼. 아 선물. 자 뽑으시라고. 자 미주 씨한테 선물. 아 네, 미주 씨 제가 좋은 거 뽑겠습니다. 미주 씨. 자 미주 씨 주는 선물은요. 좋은 기운. 자 미주 씨한테 주는 선물은요. 선물은요. 네, 발표해 주세요. 직접. 자 선물은요. 미주 씨 죄송합니다. 삼색 볼펜. 삼색 볼펜. 쓸모있죠? 색깔이 선명해요 아주. 실용성 아주 좋죠? 아주 선명해 저희거는요. 미주씨 미주씨 미안합니다. 아 삼색이거든요. 삼색. 삼색이에요. 삼색 좋죠. 네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은색 볼펜이 네. 검은색만 너무 많이 쓰면 또 그럼 이게 포인트 줄 때 빨간색 줄도 네. 꺼야 되고 예. 같이 골고루 쓰시면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지훈씨도 하나. 네 한승현씨 이난영씨가 보내주셨잖아요. 네, 이난영씨가 보내주셨고요. 한승현 씨 아버님께서 도검을 하셨잖아요.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셨는데 오셔서 딸내미 데뷔한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때는 데뷔초라 잘 몰랐거든요. 그때도 딸 사랑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인품도 정말 좋으셔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도검이 어떤 거죠? 진검, 네 검도할 때 사용하는 네 진검 만드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야 장인이세요, 그렇죠? 네, 검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검 만들고. 오, 멋지다. 멋지다. 검 장인. 있죠,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칼 만드는 걸 이렇게 쭉 보고 자라셨겠네요. 그럼요. 네, 배기장도 같이 다니고, 네 구경도 많이 하고. 그럼 네, 검도 대회도.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좀 그게 있어. 아빠가 이걸 나한테 물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나는 검도 절대 안 할 거야 이러고 네 그럼 난 내 길을 갈 거야. 네. 나는 이 회사 싫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멋지게 만든 검이 딱 거실에 이런 게 딱 걸려 있고 막 이렇게. 아 네 있죠. 네 종종 있습니다. 아 멋지다 이지. 부러워. 난영 씨한테도 하나 뽑아주세요. 아 예 저희 지금은 거래를 안 하시나요? 지금 거래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예. 예. 자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요. 자, 자 짜잔짠 선물은요? 우와 어? 한우? 한우 수 아빠 내가 거래처 잡았어. 거래 다시 하셔야겠네 끊으셨으면. 미주씨 미안해요. 미주씨 삼색 볼펜 컴온. 야 삼색 볼펜 가지고 한우. 네 컬투쇼 네. 측에서는 아직도 거래 중인지 확인 후에 수령하실 수 있도록. 네,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요 비즈니스를. 잘하네. 예,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고기필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예, 저 서영준님. 네. 고기필님, 2-3년 전에 카페 A 까치산 앞에서 두 번이나 뵀었는데 긴가민가해서 아는 척도 못했어요. 화곡동 사시는 건가요? 예, 화곡동 살았었다가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님은 아직도 거기 사시고 네. 저는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아. 카페 A는 그 저희 집 그 1층에 있는데요. 어, 그래요? 네, 어머니 집. 네, 자주 갔었어요. 정확히 목격자를 보내셨네요. 네. 0219님 것도 읽어주세요. 0219님. 네? 규필 배우님, 지난주 하나땡마트에서 너무 편안하게 장 보시던데 아, 저 하나마트라고 잘못 읽은 건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네. 처음에 마주치고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초롱이 닮았다 했는데 맞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이라도 요청드릴걸. 실물이 영화 스크린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야 잘 알아볼 수 있죠. 맞아, 맞아. 그 예 맞습니다. 그 옆에 그 집 옆에 그 하나 그 마트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자주 가거든요. 또 가시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앞으로 멋지게 하고 나 가겠습니다. 초롱이도 예. 하나 골라주세요. 아 예예 예. 예. 아, 지금 우리 한 분은 삼색, 한 분은 한우 세트. 자, 과연 0219님 고기필 씨는요? 고기필 씨는요? 뭔가요? 아 죄송합니다. 라면입니다. 라면 세트요. 맛있어, 맛있어. 야 그래도 맛있어. 라면 부럽다. 너보단 낫다 그래도. 미주 씨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한우가 최고입니다. 네. 요것도 읽어주세요. 네, 9083님. 9083님. 네. 한 달 전쯤 부모님과 백화점 식당가에서 우리 애들한테 푸딩을 열심히 떠먹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빠가 저를 툭 치면서 너 앞에 연예인이네 이래서 아빠 닮은 사람이야 저렇게 생긴 사람 많아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투를 듣고 맞네 싶었어요. 집에 와서 아는 척할 거라고 일주일 동안 후회했어요. 누구를? 범죄도시 보는 도중에 고규필님 나와서 아 그때 보았던 분이다 하고 저 혼자 규필님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다는 항상 응원합니다. 이 형 많이 돌아다니네. 확실히 아니에요. 존재감이 저... 남다르세요. 저 진짜 거의 집에만 있는데 거의 집에 많이 다니시네요. 많이 네.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백화점 식당가인데 지금 아 식당가는 항상 둘릅니다. 중요하죠. 네. 백화점 식당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주로 뭐 드세요? 저요? 식당가 가면? 저는 일단 줄이 안 서 있으면은 초밥 항상 가고요. 아 네. 초밥을 좋아하세요? 예, 초밥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그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초밥 되게 좋아해요. 네. 초밥만 먹어요? 네, 초밥. 네, 죄송합니다. 초밥만 먹는데. 표정 실망했나봐요. 예, 아, 죄송해요. 아니 예. 초밥으로 시작한다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방금. 아, 초밥집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없을 때는 뭐 햄버거나 예, 좀 집에서 안 먹는 음식 이렇게. 근데 형이 네. 저를 같이 형이랑 밥 먹어봐도 네. 형이 이게 관리를 하는 건지 많이 먹는 모습을 지금 못 봤어요. 많이 안 드세요? 아 저 아니야. 아니, 형 맨날 하는 거 음식하고 밥 먹으면 몇 그릇 먹고 안 먹잖아. 많이 먹고 몇 그릇 먹고 안 먹잖아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그릇 먹고 두 그릇 안 먹, 두 그릇. 그릇. 네, 그릇. 맛있는 거 두 그릇 먹습니다. 아, 두 그릇 먹으면은 뭐 네. 이번 선물을 또 드려야 되겠죠? 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신 네. 9083님께 우리 고규필 씨가 선물 하나 뽑겠습니다. 한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도 들었어야 하네. 자, 뭐예요? 뭔가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치간칫솔. 치간칫솔. 예. 치간칫솔. 이야. 이 건강 중요하죠. 예, 치간칫솔. 라면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저 그 네. 영화 벽을 사이에 두고 가는 이제 벌어지는 로맨스인데 그게 세트입니까? 아, 그렇죠. 네, 집이 세트예요. 네, 세트에서 촬영을 했고 이게. 광주에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별로 얼굴 마주칠 일이 벽 사이에 두고만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없어서 좀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영화 연기할 때는 얼굴을 보고 한 적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좀 재밌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랑만 부딪히고 그러면 승현 씨랑은 안 부딪히고 잘? 예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장면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달라서 벽을 두고 찍었기 때문에 승현이랑 저희는 좀 같이 촬영하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아, 승현이가 먼저 찍거나 저희가 먼저 찍으면은 예. 한신? 예. 거의 뒷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영화를 네, 궁금하시면 영화관에서 확인하세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원래 이 한쪽 네. 몰아 찍고 한쪽 몰아 찍고 모르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야, 야. 그러면 이제 홍보 다니면서 더 친해지시겠네요. 맞아.
아 근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촬영이 다 끝나면 그날 항상 모여서 아 또 아 네, 맥주 한 잔씩 하고 얘기하고 그런 재미죠 또. 네,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어서 네, 광주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이런 상황이 있다. 영화처럼 스토리. 어떨 것 같아요? 지훈 씨랑 우리 승현 씨. 저는 약간 A4 용지에 편지 써서 붙여놓을 것 같아요. 노래 좀 그만하시죠. 네. 가수들 실력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녁에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아요. 쪽지로. 네. 근데 딱 나타났는데 너무 잘생긴 청년이야. 뭐 어떡해. 저희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 시원시원해. 이게 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을 좀 해볼까요? 예, 할 것 예, 예. 같아요. 네. 노래 소리가 안 들리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저의 자장가입니다. 네. 지훈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실제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는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 네. 하면 한번 연구해 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얼굴도 모르는데? 네, 한번 이 상황에 이 분이 지금 어떤 지금 상태이시고 또 어떤 직업이시고 네. 연구, 진짜 연구로 갈 생각인거죠? 무서워요 지금. 유무가 있는지 한번 웃어주세요. 네, 확인을 해가면서 근데 실제로 연기를 해보면서도 느낀 게 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사귀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속만 고해성사하는 느낌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의 뭔가 외모 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정말 딱 마음과 생각만 얘기를 하니까 호감은 생길 수 있겠다. 생길 수 있겠다. 네, 허물 벗고 정말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어서.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치? 그래요. 고교필 씨가 지금 현재 연애 중이시죠? 예. 싱어송라이터 여자친구가 싱어송라이터 싱송라이어 네. 에이민 씨 로맨티스트 네. 네. 9년째 연애 중이에요? 이제 만난 거 이제 9년째 되지만요 네. 중간에 뭐 작은 이별도 있었고 네. 또 다시 뭐 장기 연애하면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9년을 네.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반했나요? 목소리요? 네. 제 여자친구는 사실 그 노래할 때는 좀 네. 달콤한데 네. 사실은 네. 이렇게 달콤하지만은 말 잘해야 돼요. 네. 말 잘해야 돼.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아주 싸워요. 제가 여자친구의 음원도 틀어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예, 좋죠, 좋죠. 제 여자친구 노래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습니다. 야, 오늘 들어야 되겠네. 네.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80366님 고기필 네? 배우님 열혈사제부터 범죄도의 쓰리까지 이번 층간소음도 대박납니다. 팬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닌가?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빈틈없는 사이 빈틈없는 사이 층간 제목이 층간소음이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여러분 예. 빈틈없는 사이가 영화 제목 너무 자연스러워서 예 죄송해요. 긴장을 너무 했나봐요. 여자친구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저도 열혈사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캐릭터도 너무 좋았죠 그 캐릭터. 예 그것도 모카빵 먹는 거였는데 예, 예. 모카빵 예. 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또 다른 문자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5672님 전 고규필 배우님 부모님과 인연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공항동에서 은행에서 근무했는데요. 고규필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에서 점심을 매일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참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맨날 어머니 식당에서 맨날 점심 먹었거든요. 뭐? 메뉴가 뭐예요? 예? 메뉴가? 저희 어머니가 고추장 삼겹살. 맛있겠다. 네.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식당 네. 안 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제 동생이나 저나 일을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는 안 하고 계세요. 먹고 싶은데. 그래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초밥을 이제 네, 고기 좀 지겹습니다. 고추장 삼겹살 이제 너무 간간해갖고 이제 슴슴한 초밥으로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구나. 4954님 한승현 씨 곰돌이 작품의 작가 엄마입니다. 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울딸 작품이 영화에 나온다니 설렙니다. 곰돌이 작품이 뭐예요? 예. 그 영화 중에서 예. 제 캐릭터 라니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작품이 이제 곰돌이 모양의 작품이 이제 메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작품의 작가분의 어머님이신 거죠? 네. 실제로 제가... 그걸 만드신 작가분?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감사해요. 선물 줘야지.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어머니 선물. 제가 오늘 약간 뽑기운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좋은 거 드릴게요. 꼭. 가자.
자, 나와라. 비싼 거. 나와라. 야. 나왔어. 피자. 피자.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724님, 얼마 전 강남 교보문고에서 한승현, 네, 이지훈님 두 분께 사인을 받았어요. 영화 관객 공약으로 이지훈님께서 춤추시겠다고 추신을 써주셨는데, 세 분 영화 관객수 공약 오늘 제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좋습니다. 공약. 춤춘다 그랬어요? 어, 쳐야죠. 네. 그 연습생 시절에 하던 그 웨이브. 네, 그 웨이브. 이거 했던 거. 네, 배워서 홍대 가서 하겠습니다. 홍대 가서. 홍대 가서. 네, 다 같이. 어. 아, 다 같이 얘기 되는 건가요? 아까, 예, 저희 그 사진 그 보셨잖아요. 네. 그 의상 그대로 친구들. 입고. 예, 그 그대로 입고. 저 약간, 네, 두 분 When I Move 챌린지 한번 동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카라 노래가 When I Move라고. 아. 카라 간만에 묻힌 그 우리, 네, 완전체 노래. 네. 예. 네. 잘 못 들었어요 그거. 어, 그, 네, 그 몇만 몇 만에 몇 만에 몇 만에 몇 만에 만에 70. 아니, 너. 80. 100. 100만 100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한승현 씨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승현 씨는? 네? 아, 이거를 빨리 보려면 저희가 그 낮추는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쵸? 이거 봐야 되거든. 아, 50만 가시죠. 50만에 예. 받고, 응, 100만 들면 하나 더 가시죠. 오케이, 좋다. 네. 아, 잘한다 역시. 아, 아, 역시 잘하네. 진짜 잘한다. 자, 50 받고. 50 받고 100만 땐 너 뭐 할 건데? 아, 같이. 제가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아니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100만은 같이 가야 돼. 100만 같이 가야지. 같이 그러면은. 면회 뭐 무브를 같이. 어, 그거를 하면 되지. 어,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저 의상에, 네, 진짜 카라 의상을 입고. 네네. 네, 어, 좋다. 오, 좋다 좋다. 자. 아니, 제가 100만 들면 초롱이 분장을 하죠. 오. 알겠습니다. 쌍천만을 위해서. 와, 화이팅. 아, 좋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일단. 네? Here we go. 자, 이제, 아, 세 분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 시간 너무 빨라요.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영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저희 7월 5일에 개봉하는 영화 빈틈없는 사이, 이렇게 케미 정말 쩌는 저희가 나오니까요. 우리 또 초롱이의 쌍천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지훈 씨도 인사. 네, 여러분, 어, 방금 승현 씨가 얘기해 준 대로 저희 빈틈없는 사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무대 인사를 또 열심히 다닐 겁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힘차게, 네, 인사드리고 또, 네, 열심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한마디만 드려도. 네, 미주 씨 미안해요. 삼색볼 펜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빈틈없는 사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무튼 7월, 아니, 아무튼 7월 5일입니다. 예, 많이 봐주시고요. 예, 공약 꼭, 예, 실행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세 분 감사드리고요. 노래는 카라의 When I Move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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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